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밝은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레깅스 패션이에요, 이게. 자, 요새는 또 오브 바이커가 엄청 유행이어서 바이커 팬츠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돼요. 이상하다고요? 그렇게 안 이상한데? 실제로 그거 이뻐요. 아니, 이 유행인지 모르시죠? 사람들이 여름에 되게 많이 입을 거예요. 바이커 팬츠가 얼마나 멋스러운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럼 또 상의만 갈아입으면 이거 뭐죠? 운동복이죠? 바로 이러고 이제 사이클을 타러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보는 게 익숙해서 그렇지 이제 조만간 많은 분들이 레깅스를 입고 회사에 출근할 거야, 저처럼 오브를 입고. 자, 어때요? 저만큼 레깅스를 좋아하는 PD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모셔보도록 할 건데, 레깅스는 엄청 좋아하는데 약간 이제 패션 고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패션 고자 이런 말 해도 되죠? 이리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보시면은 아, 여기 엄청 지금 보시면 유행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네, 네, 유행하는 걸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입으면 이제 조금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게 아, 지금 저번 주말에 접은 조기축구회에서 배웠습니다. 아, 저 조기축구 갔다 오셨어요? 아, 아니요 이러고요? 10하라고 해요. 아, 네. 이렇게 통통 튀는 색깔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형광색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양말로 입으면 조금 웃기죠. 근데 이렇게 레깅스로 입으면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여요. 힙해 보여요. 요새는 아시죠? 다들 레트로 감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형광 옷을 어떻게 코디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아입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잘 입으셨나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여기 나와보세요. 아니, 천천히 걸어 나와보세요. 자. 너무 멋있는데요? 어머. 맞나요? 네네, 제가 입혀드릴게요. 네. 아, 네, 이게 살짝 오프숄더예요. 그래서, 네, 살짝 이런 식으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한번 걸어와 보시겠어요? 런웨이처럼?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지금 형광 패션을 아주 멋있게 소화했어요. 다리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부터 형광이니까 여기부터 다리.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밝은 컬러를 입으면, 보이세요? 이런 컬러보다 오히려 이렇게 생 밝은 컬러를 입으면 이게 시선이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몸매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입으면 좋아요. 네, 요새 모르세요? 꾸안꾸. 자, 여기 바로 꾸안꾸 패션입니다. 꾸안꾸. 네, 꾸안꾸 패션. 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아.